와, 이거 진짜 AI 조금만 잘못 세팅했다가는 우리 편을 먼저 처단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정부가 이 거대한 AI 전쟁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명분 쌓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EU가 애플에다가 무려 18억 4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기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지키거나. 오늘도 전쟁사 전문가이신 최승병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승병입니다. 오늘 우리 시리즈를 이런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 네. 그리고 이 책임에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신뢰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책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사실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금방.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사람과 같은 어떤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데,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요. 과연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에? 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EU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EU AI Act라는 AI 규제법이에요. 네. 사실 AI 윤리 그리고 책임 신뢰성이라는 게 개인의 인권 보호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즉, 그 인간성, 휴머니티를 대상으로 하죠. EU야 뭐 워낙 그런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니까 그럴 법한데, 우리나라도 무슨 움직임이 있나요? 우리나라 행정부도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10월에 AI 신뢰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뭐 초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생성형 AI 등장과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 뭐 구독자들께서 뭐 전쟁까지는 이해가 갔으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긴 시간을 거쳐가지고 인공지능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윤리는 뭐냐, 신뢰성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전장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다양한 AI가 탑재된 무기가 만약에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점에 있어서 진짜 끔찍한 상상이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6월 달에 가디언지에 보도된 내용인데, 미국이랑 영국에서 이런 AI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모의 전쟁을 치러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세팅을 잘못하면은 야, 끔찍한 일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우리가 AI와 함께 인간이 작전을 합니다. 그럼 AI가 다양한 이런 전장 상황을 분석을 해서 딱딱딱 이런 목표를 공격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인간에게 제시합니다. 그럼 인간은 막 이것저것 재지 않겠습니까? 저거 진짜 맞는 걸까? 한 번 더 살펴보고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더 검토해보자 라고 계속 딴짓 걸게 마련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AI 입장에서는 최우선순위가 나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 적의 목표 제거, 이거에 맞춰져 있으면은 지금 나의 결정에 계속 딴지를 거는 우리 편 사람이 방해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을 오히려 먼저 제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시뮬레이션 속이지만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와, 이거 진짜 AI 조금만 잘못 세팅했다가는 우리 편을 먼저 처단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된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비록 그 시뮬레이션이지만 결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전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용을 하는 거고, 정말 여기서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는 AI 무기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아직 뭐 비극적인 사고 많이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뭐 가깝게는 우리 자율주행차에서도 자율주행, 이것도 인공지능이 개입돼 있는 것이지만은, 이걸 지나치게 믿었을 때, 지나친 신뢰를 두었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을 배반하고 얘가 이 엉뚱한 데 쾅 박는다든지, 아니면은 차선을 이탈해서 막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AI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공감대를 가졌다고 보이고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 신뢰성 컨퍼런스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영국의 그 앨런 트링 연구소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발표하신 게 그 국가안보와 관련된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소개를 했지만 전략무기나 AI가 활용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무기에 들어간 그 무기들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국가 안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 사실은 다 외국 위탁을 해서 만드는 그런 무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나 신뢰성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거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윤리성이나 신뢰성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특히 뭐 조 박사님은 AI 컨설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 동향을 계속 캐치해 가면서 실제 프로젝트에도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하셔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긴 해요. 뭐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2023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대통령 행정 명령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일단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고위험 AI, 좀 위험한 AI를 만들 때는 자체적인 레드팀을 운영을 해서 네.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정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들도 이러한 지침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삼성 SDS와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디지털 책임이라든지 인공지능 신뢰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인공지능 분야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AI 신뢰성 윤리 이런 부분까지 자체 기술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요. 아, 네. 근데 주 박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 이 윤리성, 책임, 신뢰성 이런 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거대한 AI 전쟁에 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명분 쌓기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다 이런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놔갖고 이 우리 기업에게는 좀 더 도움을 주고 상대국 경쟁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이런 페널티를 주려는, 사실 그런 의도도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가 사실은 기업을 통제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 후면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규제 측면에서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EU가 애플에다가 무려 18억 4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유명한 스트리밍, 음원 스트리밍 회사죠. 스포티파이. 아, 네네. 네, 여기서 애플이 그 15%에서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 독과점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EU에 제소를 한 겁니다. 연간 매출의 0.5%에 해당된다고 해요. 야, 애플이는 예. 0.5%도 어마어마하죠,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EU의 그 AI 규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이 있어요. AI 액트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중요한 그 규제 사항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7%요? 맞습니다. 과징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어요. 예. 야, 영업이익률 7% 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 7% 뜯기면 이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기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지키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규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정책을 활성화해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최 박사님, 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경제연구소에서 중국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좀 AI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특히 이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전략자산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또 많은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지금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도 데이터 3법이 네, 있는 데이터 거군요. 3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전법만 봐도 상당히 내용이 센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중앙국가기구가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송 등을 갖다가 다 관할한다고 아예 국가의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 데이터들, 이게 뭐 금융, 인프라, 헬스케어, 교통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절대 해외로 반출 못한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해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중국에서만 돌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중국 외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도 이 물리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이걸 어겼을 때 또 처벌도 되게 엄격합니다. 뭐 인신을 구금하고 막 징역을 때리고 이런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거 무서워서라도 중국 영업 못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런데 그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참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애플이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 기업들은 되도록 이런 중국의 규제에 좀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고 또 이런 복잡한 규제들을 또 많이 수락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팔리는 테슬라 자동차에는 이제 바이두 지도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만 쓰겠다 이런 조건을 수락을 해갖고 얼마 전에 외자 기업 최초로 이 데이터 3법의 규제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국가의 개입이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했고 또 기업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 나라의 규제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의 일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문제, 데이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많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금 미국에서 계속 틱톡도 마찬가지로 중국 원래 서비스니까 틱톡 계속 중국에서 하려면은 아예 데이터 서버 같은 거 다 분리해라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이런 블록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앞으로 이런 식의 미중 대결이 계속 심화되면서 이 몇 개의 큰 블록으로 나눠질 거라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들이 과연 인류에게 좋은 일일까라는 부분이 참 고민이긴 합니다. 국가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많은 규제와 법률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국의 산업 그리고 기업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AI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안정성 보호라든지 신뢰성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작년 11월에 있었던 영국의 프레즐리 파크에서 있었던 AI 세이프티 서밋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안전성 회의가 올해 5월 달에 서울에서 있었죠. 아, 네. 예. 작년에 있었던 그 회의에 이어서 프론티어 AI라고 그러는 그 첨단 기술 AI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좀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걸 서울 선언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냉전이 한창 격화될 때 전 세계가 뭐 블록으로 나뉘어갖고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계속 그냥 전쟁을 향해 일촉즉발로 치닫는 것 같았지만은 그 사이에서 또 UN이라는 기구가 나서갖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공통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법들, 뭐 국제조약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전쟁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에 인류의 번영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AI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AI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책임 있는 국가들, 책임 있는 단체들, 책임 있는 기업들이 나서갖고 그런 면에서 또 원래 AI의 목적, 이 평화와 이 인류 공영의 증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도 같이 노력을 해나갈 때 AI의 멋진 신세계가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전쟁의 시대, 저희가 첫 영상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동안 뭐 많은 전쟁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기업 간의 전쟁, 그리고 국가의 개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뭐 전쟁 얘기라는 거는 이게 뭐 전쟁해야 되니까 지금 다들 뭐 그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대비도 해야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런 위험성들을 갖다가 확실히 인식하고 평화의 길로 갈 수 있게 우리 모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한 것이었죠. 맞습니다. 뭐 제가 근무하는 삼성 SDI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또 최상의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정말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거고요. 저도 거기에 좀 일익을 담당하고 기여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최승명 박사님,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안을 지속해서 보내달라고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자, 카메라를 보시고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또 뵙겠습니다. 계세요.